안녕하세요.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이기훈입니다. 저희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제 13일날 쓴 자료고요. 세 가지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4월까지 보수적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5월부터 재차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섹터의 이제 일본 비중이 한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획사는 상당 부분의 돈을 이제 일본에서 돔토를 통해서 벌게 되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본 유출되는 규제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는 일본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본 비중이 40% 정도 되고, 여행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일본,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여행 가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저희 섹터는 일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3월 6일에 발생했죠. 저희가 이제 100여 개국이 이제 입국 금지가 된 상황에서 일본이 저희를 추가로 이제 항공 노선을 축소하자는, 사실상 이제 입국 금지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럼 저희가 상호 대응을 하면서 지금 속된 말로 일본을 갈 수도 없고 일본을 올 수도 없는 상황, 일본에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섹터에 대한 좀 타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로도 보시면 작년 8월 정도에 저희 섹터 대부분이 다 신저가를 썼는데, 그때는 저희 일본 비중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에서 못 오고 못 가고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빠졌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피지컬리 정말 코로나, 일본 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만 개선되더라도 일본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질병 관련된 이슈가 최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필요로 하는 이슈라고 한다면 3월 말에 한시적으로 현재 한일 상호 간의 노선이 중단되어 있지만 3월 말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4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자료에 있지만 우선 세 가지 좀 저희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서 코로나 이슈는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최소 3월 말까지 일본을 못 가고 못 온다. 이건 최소 4월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상반기에 시진핑 방안을 저희 외교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갔을 때 첫 번째는 총 시청 시간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발적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좀 업체들 같은 경우들은 요 VOD 매출이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혹은 그냥 단순히 TV를 보시면서 총 시청 시간 증가하면서 관련된 체인들이 실제로 1분기 숫자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관련된 체인 안에서 J콘텐트리와 CJENM은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이라는 밸류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섹터 안에서는 유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를 현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시겠지만 드라마를 제작할 때 스태프가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되면 모두가 자가격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이 중단되면 편성이 안 되고 편성이 또 미뤄지면 광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SBS를 차 선호주로 제시를 하지만 사실 이 섹터도 현재 아직까지는 발현되지 않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섹터는 일본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20에서 40% 정도 되고요. 지금 4월까지 모든 투어가 취소된, 일본에 있는 모든 투어가 취소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일본 내 이슈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 이거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보다는 기간적인 비중 조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번은 한한령 완화 기대감인데요. 아시겠지만 국내랑 중국이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이슈가 발생을 했고 또 잠잠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만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섹터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한령 현재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외교부가 여전히 상반기 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고수한다면 이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상반기 내에는 한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기획사 쪽인데,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이슈들을 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번 더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섹터를 5월부터 사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월까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되 어쨌든 일본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는 최소 5월부터는 항공 노선을 한중에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현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 6월 사이에 한일 상호 간의
노선 재개와 시진핑 주석 방한에 따른 한한령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저희 섹터는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는 늦어도 한 4월 말 정도에는 오일거리 개선되는 것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조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드라마부터 조금 이제 섹터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 시청 시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때 뭐 SBS의 스토브리그, 낭만닥터 김사부, 뭐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등등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최근 5년 내 역대급 시청률을 쓰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드라마들 역시 SBS 두 개 다 모두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 했던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6%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작이 중단되는 이슈가 없다. 하면 1분기에서 상반기까지는 최소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상반기 내 시진핑 방안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 환한령이 완전히 풀렸을 때 영업이익이 현재 컨센서스 600억 정도인데 바로 1200억까지는 바로 오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이슈를 조금 제외하고 정말 환한령이 당장 내일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가가 더블도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환한령의 기대감은 그래도 저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풀리면 주가 더블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되 그래도 밑에서는 좀 사볼 만한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게 한 번 더 드래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이 콘텐트리 E&M 포함해서 여기 이제 그 극장 밸류에이션을 조금 들고 있는데 1분기 예상 관객수는 극장 관객수는 마이너스 48%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에 마이너스 5%, 2월에 마이너스 67%가 나왔는데 3월에 마이너스 70%를 가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때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여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표 6번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영화들이 지금 다 연기가 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디즈니께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뮬란 같은 경우는 중국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연걸 씨, 뭐 견자단 씨, 공리 씨, 그리고 유혁비 씨가 나와가지고 야시에 상당히 조금 괜찮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한국, 중국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미국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내 코로나 이슈가 해소된다고 해서 극장 가서 볼 영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최소 2주간의 프로모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풀린다 하더라도 빨리 뭐 4월 초에 개봉할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4월까지 모든 아시아 투어의 취소를 좀 반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다 와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까지 이슈가 계속 발생되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4월까지 모든 일본의 투어, 다음에 뭐 대부분의 가수들이 다 이제 취소를 했고요. 중요한 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6일부터 3월 말까지 한인 상호 간의 그 입국 출국을 서로 이제 사실상 금지를 했는데 일본 내 코로나 이슈가 더 확대되면은 당연히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월에 SM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돔 투어를 25만 명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150만 명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취소된다 하더라도 일본 매출의 약 16%가 일주일 만에 날아가는 상황이고요. 트와이스의 돔 투어도 이제 4월 중순에 예상되어 있는데 아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실적 하향 이슈로 좀 나올 거고요. 주가를 고민해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한한령이라든지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는데 다 차기 연도 기준 PR 18배 혹은 PBR 1.4배로 항상 이제 저점을 지지를 했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냐면 저희는 팬덤에 기반한 산업입니다. 올해 동방신기 콘서트를 갔다면 내년에도 반드시 갈 것이고 그게 빅뱅이나 BTS나 엑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팬덤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에 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저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론적인 주가 저점은 JYP 1.9만원, SMYG 2.8만원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하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나 어쨌든 4월까지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실은 저희 섹터가 되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1등 업체인 빅히트 상장이 실제로 연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 975억, 이 3, 4 합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1,500억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6월에 미국의 스타디움, 야구장에서 공연이 실제로 많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모든 스포츠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연기된다면 저희가 보통 야구장이나 농구장에서 투어를 하거든요. 이게 다 연기되면은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획사인데 아무래도 이 실적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연초 예상은 1,500억인데 지금 이 회사가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비중이 훨씬 훨씬 높은 기획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언론에는 뭐 5조, 6조 상장된다고 나왔는데 올해 이익 자체를 지금 추정할 수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조심스럽게 상장이 좀 미뤄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저희 섹터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 12번에 보시면 현재까지 취소된 일정들을 제가 한 번 다 했는데 아마 계속해서 취소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간단하게 TV랑 디지털만 보면 되는데요. 뭐 디지털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웨이브, 티빙 같은 앱이라든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고 TV는 말 그대로 TV 광고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이제 1, 2월에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좀 안 좋아지면서 원래 1, 2월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돈이 없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 자체 혹은 그런 기분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TV 광고 집행률이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당연히 관련 체인들이 다 안 좋고요. 원래 3, 4월이 사실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그 광고 경기 전망 지수, 요 카이 지수를 보시면 3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1까지 이게 저번 주 뉴스거든요. 그래서 111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가 억눌려 있다 보니까 3월 말이나 뭐 4월에는 쓰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TV 광고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광고주들이 1, 2월에 많이 밀어놨던 것들을 좀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125까지 올라왔는데 좀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TV 광고를 기대하되 지금 어차피 TV 광고라는 것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앞에 붙는 광고들인데 그 드라마나 예능들이 지금 제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언제 취소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3월에서 4월에 조금 TV 광고 분이 조금 올라올 거라고 좀 가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내재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반기 정도로 봤을 때는 보통 이 광고주들이 예산을 1년 정도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1분기가 비수기, 2분기 성수기, 3Q 내려왔다 4분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상반기 보수적으로 쓴다면 그리고 연내 광고 예산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하반기 때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하반기 때는 여기서 상황이 너무 급변하지 않는다면 하반기는 숫자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CJ E&M이나 SBS를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논외로 이제 에코마케팅은 이제 올해는 좀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데 올해는 이 회사를 디지털 광고 회사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글루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오라 셀프 젤렐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따른 레버리지가 올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디지털 광고가 되니 안 되니라기보다는 결국 이 오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풀릴 수 있을까. 올해 아마 2분기부터는 해외 진출을 조금 회사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되게 되면 빠르게 실적들이 이 광고 현황과 상관없이 빠르게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당연히 안 좋겠지만 2분기부터는 회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이후에는 조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라. 연간에 별도 기준 300억인데 조금 아마 내려와서 아마 280억 정도로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80억 기준으로는 한 4,300억 정도가 이론가의 저점이 좀 이미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내려왔지만 기간 지나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자. 이렇게 미디어를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저가 남았는데 레저에선 카지노와 여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지노는 마카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이 도박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2월에 GGR의 마카오 매출액입니다. 카지노 매출액의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전면 카지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에서 전면 폐쇄를 했고요. 지금 마카오가 열려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딜러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지금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장의 절반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내에 4명만 앉을지, 지금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앉으시는데, 옆자리 앉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3월에도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한75%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에 대한 수혜가 좀 2월에 좀 있었고요. 파라다이스 GQ에 보시면 2월 같은 경우는 드랍액, 이제 고객들이 이제 돈을 환전하는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16%, 38%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카오가 아예 갈수 없기 때문에 중국 고객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월 초만 하더라도 한국이 상당히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괜찮아, 이슈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고객들이 중국에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서 조금 남아서 계속해서 카지노를 조금 즐기시면서 매출이 좀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입국 금지가 본격적으로 일본도 시작이 되면서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VIP들도 제가 지금 3, 4월에 마이너스 현재 70%를 좀 가정을 했고요.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67, 4월에 마이너스 70%를 가정했는데 중국도 비슷하게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솔직히 너무 많이 이익이 빠지고 있어서 이익이 바텀이 어딘지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이게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으로는 PBR 1.1배. PBR 1.1배를 받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카지노는 시스템상 테이블이 있으면 잃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카지노가 이겨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산이 1이 있으면 반드시 1.1을 벌수 있다라는 기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PBR 1.1배를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하회를 해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지난 이후에는 저점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QL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 12배인데 많이 계속 빠지고 있지만 내년 기준으로 이미 10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10배를 하회한다는 얘기는 4수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높다. 다만 기간을 한번 더 4월 이후로 보자. 한번 더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금 3주째 휴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보다는 이익이 훼손되는 그 속도를 조금 보시면서 최소한 휴장이 끝난 이후에 매수를 고민하셔도 충분히 빠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인데요. 여행도 지금 2월에 하나토 모두토의 예약률이 마이너스 80% 내외를 기록했고요. 3월에 예약률이 마이너스 95%인데 지금은 거의 뭐 오피셜리 마이너스 99%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3월 10일 기준으로 123개국에 현재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0개국이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공권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4월, 5월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당연히 마이너스 99%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행은 뭐 개점 휴업 상태고요. 지금 하나투어는 주 3일로 일을 하고 있고 모두투어는 3, 4월 격월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여행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첫 번째, 상반기에 여행을 못 가면 하반기에 갈 거다. 1년 내내 못 가면 내년에 갈 거다라는 이연 수요가 이 산업의 가장 큰 핵심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뭐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이연 수요가 발현돼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다만 핵심 가정은 우리가 빨리 코로나 이슈가 해결이 돼서 입국 금지가 풀려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보시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분기가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으면 결국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반드시 여행 수요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내년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산업입니다. 이연 수요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토가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IMMP가 포함된 이제 그 PF로 바뀌면서 아마 이제 그 구조조정까지 같이 할것 같은데 내년에 이런 노력들까지 감안하면 영업이익 500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현재 48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주에 수렴하는 PER 10배 정도 본다면 시총 기준으로 한 4,500에서 4,800억, 주가 기준으로는 42,000원 정도가 현재 락바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와 있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매수를 고민하실 만한 가격이 왔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섹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섹터가 과거 지소미아 때 다 신저가를 썼지만 지금은 그때는 센티먼트였고 지금은 일본을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130개국 이상의 출국 금지된 상황 입국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터레저 사람들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인데 당분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최소한 한일 노선이 풀리는 4월 중순 혹은 4월 말 정도에서 가격과 무관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신 이후에 5월, 6월에는 일본, 중국의 변수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4월 중순, 4월 말부터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마찬가지로 제작 중단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는 가장 양호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